아, 그 아질산 나트륨. 그 바로 전 영상에 햄에 요게 들어간다고 걱정해서 여러분들이 좀 댓글 남겨주셨는데, 햄보다 문학 배추같이 좀 비료로 키우는 식물에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먹는 정도로는 택도 없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요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조원, 주식회사 이지쿡입니다. 이 제품도 제조원과 판매원이 같은 기업으로 좀 기대해볼만 하고요. 전에는 아라푸드라는 이름으로 했었고요. 22년 기준 133억 원의 매출 규모로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매출 규모입니다. 우리가 아는 제품이 여기서 나와요. 미트리 소이 스테이크랑 미트리 소스 안심을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랭킹을 할 때 베스트 상품으로 미트리 제품 뽑고 영양성분 검사했잖아요. 그때 엉망이었어. 제가 짚고 넘어갔었어요. 그때 영양성분 잘못 뽑았던 소고기 패티를 여기서 뽑은 거냐? 맞습니다. 시기만 본다면 영양성분 제대로 지적하고 넘어간 후에 상호명을 바꿨는데, 이게 걸린 것 때문에 상호명을 바꾼 건 아닐 거라고 뭐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연이겠죠 뭐. 아무튼 이런 사정으로 영양성분은 조금 빡빡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던의 맛평가. 오리지널 맛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패티에 들어가는 불고기 맛이 절반 정도 나는 떡갈비 맛 미트볼입니다. 그 미트볼을 그 UFO 모양으로 펴놓은 거예요. 그 미트볼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미트볼의 영혼의 단짝 데미그라스 소스라고 부르는 이 갈색 소스를 탈취당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소스를 뺏겼는데 어쩔 줄 모르는 이 미트볼이 전적으로 그 맛이 더 강해진 맛이에요. 맛은 이렇고 식감은 패티 자체가 여러 종류의 재료를 갈았다는 거 좀 티가 나요. 그리고 당근이나 다른 것들이 좀 함께 들어가 준 게 느껴지고, 씹히는 과정에서 그 완자 특유의 맛이 나준다는 점에서 갈아서 합칠 수 있다는 패티의 장점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청양고추 맛, 방금 오리지널 맛 설명했잖아요. 오리지널을 일단 입에 넣고 나서 청양고추 꺼내서 슥슥 썰어서 그대로 입안에 넣고 씹는 맛이에요. 청양고추의 그 특유의 풀향, 시원한 청량감이 매우 크고 입안에 박하사탕 꽉 채워넣은 듯 매운 감이 타격감 있게 들어와요. 맛 밸런스가 별로 안 맞아. 개인적으로 맛 컨셉이 좀 이렇다 쳐도 오리지널을 완전히 까먹을 정도로 맛이 폭력적이어서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옥수수 맛, 콘옥수수를 까면 나는 국물향이 처음 열었을 때부터 나서 입안에 들어가서 씹었을 때도 내내 납니다. 그 옥수수의 맛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냥 옥수수 맛은 이런 맛이 아니거든요. 그치만 우리가 딱 감칠맛 나는 옥수수라고 하면은 캔으로 된 콘옥수수가 맞거든. 그 우리가 이삭토스트 가면 계란 부칠 때 옥수수 넣고 키위퓨레 넣고 씹으니까 콘옥수수 같은 느낌이 더 나거든요. 우리가 아는 맛대로 나니까 확실히 이미지가 연상되면서 좋은 인상을 느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콘옥수수 하면 떠오르는 치즈의 느낌처럼 이것도 돼지고기에 들어가니까 지방 맛이 뒤에 어울리게 놔주면서 은은한 여운이 만들어집니다. 그 단맛 베이스긴 해도 밥이랑 충분히 넘어갈 정도로 좀 짭짤하고요. 달달한 베이스여서 그런가 고기라기보다는 반죽이라는 느낌이 조금 더 식감이 매칭이 됩니다. 매콤 치즈 맛, 아까 오리지널 패티 맛 다시 끌고 와서 조금 더 단맛을 넣고 노란색 슬라이스 치즈가 잔뜩 녹아있는 곳에 담궜다가 뺀 맛이에요. 일단 조리를 하고 나면 겉에 유막같이 치즈가 코팅돼 있어요. 이게 수분이 마르면서 안에 있는 치즈가 겉으로 올라온 건지 아니면 겉에만 발려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코팅이 돼서 실제로 먹을 때 치즈의 탄탄하면서 찐득한 식감으로 겉이랑 속의 맛이 구분이 되거든요. 전 이런 그라데이션을 상당히 좋아해서 우선 마음에 들었고, 맛은 달콤하면서 치즈를 때려 넣은 불닭 느낌 정도의 맛인데 그 불닭 느낌이 미약하다 못해 20% 정도만 들어간 느낌이에요. 한마디 이렇게 불닭의 느낌이 감칠맛만 들어갔다 좀 생각이 들고 맵다고 생각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치즈와 달콤한 느낌으로 느끼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매워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무게 측정부터 한번 보시죠. 100당 100g 구성되어 있고요. 15팩 구매시 1910원, 30팩 구매시 1790원, 50팩 구매시 1690원, 100팩 구매시 1640원으로 돼지, 뒷다리살, 닭가슴살 들어가서 갈아 넣었다 치지만 평범한 것보다 살짝 더 가격대가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쇄역 특 생각을 하면 더 저렴해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한 50팩 정도 사야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떨어진 가격도 저렴하다고 말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풍미 괜찮다고 한 옥수수 맛 한번 볼게요. 170칼로리의 탄수화물 15g, 단백질 18g, 지방 4.2g으로 닭가슴살 39.2, 돼지고기 36.4, 빵가루가 메인인데 이렇게 빵가루가 들어가 있는지라 탄수화물이 좀 높은 걸로 보이고요. 사실 그 이런 분쇄육이나 패티 같은 경우에 지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보단 차라리 좀 탄수화물을 더 넣은 것 같아요. 이 맛과 구성을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영양성분이라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영양성분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또 사냐고? 안 삽니다. 괜찮긴 한데 또 살 정도까지
그다지 구매욕이 들지는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돼지고기 뒷다리살이랑 닭가슴살이랑 가격차이가 얼마 없어요. 이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돈육부산물 시세 돼지고기 뒷다리의 가격인데 닭은 따로 찾아봤는데 도매 기준으로 4,450원, 돼지고기는 요 정도 가격입니다. 한마디로 또이또이하다. 살짝 높고 낮음은 있겠지만 가격대가 비슷하다는 건데 그러면 50팩에 1,700원이라는 가격이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맛이야 괜찮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방량도 요 정도면 잘 지켜낸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분쇄육이잖아요. 이거 먹을 바에야 차라리 1kg 시켰을 때 100g당 배송비 포함해도 1,500원 안에 끊기는 사주 오양 델리햄 바베큐를 시켜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 오늘도 이거 아침에 델리햄 바베큐 먹었어요. 이거 또 다시 살 거예요. 진짜 개꿀맛. 제발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닭이랑 돼지랑 성단점에서 꽤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 시장에서 분쇄육에 대한 이미지는 진짜로 맛있거나 진짜 저렴한 거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남긴 거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선물 보시죠.